최근 포스코가 지난 22년 동안 1조 450억 원을 투자한 광양 제1 LNG 터미널을 준공했죠. 화력 발전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소 환원 제철소를 앞당길 뿐 아니라 국내 첫 민간 LNG 밸류 체인의 완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1997년 5월 LNG 직도입 허가를 받은 이후 2002년에 LNG 터미널 건설공사 착공, 2005년 LNG 선박 첫 입항에 이어 최근 저장 능력 93만 킬로리터, 총 6기의 탱크와 전용 부두 등을 갖춘 광양 LNG 제1 터미널을 준공했습니다. 22년 동안 1조 450억 원이 투입됐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중대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운영해왔으며 특히 5, 6호기 탱크에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만강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터미널 5곳을 제외하면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투자해 민간 LNG 밸류체인을 완성한 겁니다. 민간 최초로 여기 LNG 터미널을 짓고 그때 가스전 개발을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수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크게 세워놓고 한 단계 한 단계씩 20년 동안 온 겁니다. 포스코는 1터미널 바로 옆에 9,300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제2터미널 공사를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터미널이 완공되면 총 LNG 저장 용량은 133만 킬로리터, 전 국민이 40일 동안 난방할 수 있는 양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터미널의 준공은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을 앞당기고 국내 조선업계의 LNG 전용 선박 시운전은 물론 해상에서 대형 선박에 LNG를 충전해주는 벙커링선 운영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존 밸류체인 강화, 그리고 지금 제철소에서 하고 있는 석탄이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 제철을 하기 위한 이제 인프라 확보,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산업과 광양과 부산산 같은 이런 물류산업의 어떤 그 기반 제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령과 울산, 통영, 가까운 묘도에서도 민간기업의 LNG 사업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선제적인 관심과 투자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